안녕하세요. 시애틀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주권 소지자여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을 획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연속된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이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 있던 시간이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5년 혹은 3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거주 기간 중 반드시 미국 내에서 실제로 살아야 하며 연속적인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자주 또는 장기간 미국을 떠나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시점에서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성인임을 의미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귀화한 경우나 미국 시민인 부모에게 입양이 되어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 시민권 시험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정보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중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미국의 헌법과 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미국 역사 및 정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민권 시험을 통해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신청자들은 나이와 거주기간에 따라 영어와 시민권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권 신청자는 도덕적 성품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이 없음을 의미하며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도덕적 성품을 입증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소지, 필요한 거주기간 충족, 최소 나이 조건, 영어와 시민권 시험, 그리고 도덕적 성품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충족하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시민권 신청을 응원합니다. 시애틀 연구소 구독!